Win 18! Win 18은 한! 자, 반갑습니다. 핏다운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죠. LA 차저스와 마이애미 돌핀스 간의 경기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결과 자체는 차저스가 23-17로 이겼습니다. 23-17로. 그래서 뭐 풀 경기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쿠팡 플레이에 아마 다시 보기가 있을 거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이 뭐 여러 경기적으로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죠. 좀 충격적인 스토리라인들이 많았는데, 뭐 저스틴 어버츠를 비롯한 공격진의 부활이라든가.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점은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의 공격의 엄청난 부진이었어요. 이 경기 게임 자체는 뭐 23-17로 꽤나 비등비등했는데, 전진한 야드를 보면 거의 처참합니다. 마이애미 돌핀스는 28번의 패스 중에 10번만 단 성공을 했고, 단지 145야드만 전진했을 뿐이거든요. 그야말로 투아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로 거의 MVP급 활약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49ers전 이 경기 전 경기에서 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경기는 완벽하게 파열을 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분명히 선수도 잘했고, 뭐 특정 어떤 뭐 타이리킬의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략 전술적으로다가 딱 한 포인트, 마이애미 돌핀스가 가장 잘 쓰던 전술을 LA 차저스가 어떻게 봉쇄를 하게 됐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애미 돌핀스가 공격을 하는 방법은 꽤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돌핀스가 제일 잘 쓰는 전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 봅시다.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포지션이 짜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쿼터백이고, 여기 와이드리시버고, 와이드리시버고. 자,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돌핀스가 리그에서 가장 모션을 많이 쓰는 팀이에요. 모션이란 게 뭐냐, 플레이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을 들기도 전에 공을 들지 않은 선수 한 명이 좌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좌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쓰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냐면, 요 두 명의 와이드 리시버가 바로 제일렌 와델이랑 타이리 킬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손꼽히는 스피드스타고, 둘 다 40야드가 뭐 엄청 빠릅니다. 리그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른데,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요렇게 우측으로 모션을 준다는 거는 이 선수한테 어느 정도 도움 닫기를 주는 거예요. 자, 요 선수가 요렇게 플레이가 시작하고 움직입니다. 요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선수를 1대1로 마킹하던 이 선수가 이 선수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자, 맨투맨 전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워낙 차저스가 맨투맨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맨투맨을 상대로 돌핀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요 선수가 이 선수를 따라서 요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느 정도 여기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선수가 여기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스피드도 빠르고. 그러면은 여기서 도움 닫기를 받은 애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돌고, 얘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도는 루트를 밟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루트를, 얘는 요렇게 바깥쪽, 얘는 요렇게 안쪽을 띈댔죠. 그러면은 얘가 맨투맨이 얘니까 요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늦어. 그리고 얘도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얘네들의 스피드는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 스피드를 무시하고 뒤로 있자니 수비가, 아씨 안되겠다, 야 얘는 못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얘는 요렇게 오고 얘는 요렇게 오는데 답이 없다 라고 해서 얘가 요렇게 뒤로 빠져 있으면 얘가 루트를 요렇게 바꿉니다. 요렇게 아웃, 요렇게 해서 딱 밖으로 빠지는 걸로.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따라가다가 어? 하고 말려요. 못 따라가는 거야, 이 스피드를. 그래서
이 투아를 위시로 한 투아가 사실 빅플레이 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빅플레이들이 대부분 옛날에 왜 패트릭 마홈즈가 있었을 때 그 타이리킥이 쓰던 방법은 타이리킥을 막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엄청 먼 거리에 타이리킥의 그 패트릭 마홈즈의 팔을 이용한 패스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리킥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돌핀스의 감독은 투아의 팔이 정확하니까 얘를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 이쪽 수비 국면에 수비 부담을 많이 가중시켜요. 스피드에 대한 부담을. 왜냐면은 얘도 여기 와 있는 얘도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얘 여기 원래 있던 얘도 둘 다 너무 빠르니까 그 상황에서 몇 개 이렇게 중거리 루트 하나랑 장거리 루트를 하나 섞어요. 이런 식으로 섞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얘는 요렇게 가고 얘는 요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 중거리 루트를 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비의 입장에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뒤로 한참 물러나 있자니까 근 중거리에서 패스를 잡아서 뭐아 해갖고 막 100야드 터치다운 만들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돌핀스의 지난 경기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여기서 이렇게 쭉 달려간 다음에 특히나 타이리킥이나 제일러든 둘 중에 하나 스피드스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로 겹치면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맵마킹에 대해서 약간 픽앤롤 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 차저스가 어떻게 했냐면 차저스가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작정했어. 내가 보니까 경기를 돌려봤는데 이 선수를 막던 선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1대1 맨투맨이 붙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공간을 좀 많이 준댔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에 서 있고 얘가 이제 요렇게 달리죠. 얘가 그래서 얘도 이렇게 달릴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어느 정도 달린다고 칩시다. 물론 얘가 조금 더 뒤에 있긴 하겠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플레이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안쪽으로 가고 얘가 바깥쪽으로 가는 게 기본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차저스의 수비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냐면 이렇게 나올 줄 뻔히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맵마킹을 바꿉니다. 얘가 얘를 막고 얘가 얘를 막는 걸로 수비를 바꿔요. 그렇게 되면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요렇게 가는 루트고 요렇게 가는 루트라 칩시다. 그러면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요쪽에서만 얘가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쯤 얘도 부담이 없어. 얘도 요렇게 바로 붙어. 그리고 얘도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때쯤 얘도 부담 없네 하고 요렇게 바로 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뭐하냐? 어떻게 되냐? 이 장거리 루트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원래 항상 이렇게 뒤로 빠져있잖아요, 장거리가. 근데 아니야. 야, 너네 장거리 안 하잖아. 중단거리 할 거 알고 있어. 하고 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얘도 대부분 안쪽을 파고드는 걸 아니까 얘가 완벽히 이쪽을 탁 하고 막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쪽에 수비수 한 명을 세워놓는 거지. 혹시나 괴물처럼 뛰어갈까봐.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의 잘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히나 이 안쪽 지역의 패스 안쪽 지역을 완벽히 마킹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각 리시버의 안쪽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아가 아무리 정확하다 한들 여기서 이 수비를 지나쳐서 이렇게까지 패스를 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는 거죠. 안쪽을 계속 마크를 하다 보니까 얘네 수비들이 여기서 턱하고 차단하고 턱하고 차단하고 혹시나 뒤로 물러나면은 얘가 막아줄 거라고 믿고 이런 식으로 상대의 돌핀스가 완벽히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인지가 돼 있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플레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잘 되던 때의 돌핀스의 공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투아가 이쪽으로 뛰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와드릴 건데 이 선수가 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서로의 맵마킹이 완전 무너지는 게 보이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오케이 얘한테 맵마킹이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가 맵마킹이 맡겨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스크린 플레이 같이 되고 얘는 완벽히 오픈이잖아요. 심지어 얘는 여기 보고 있어. 얘가 얘를 막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완벽히 오픈이죠. 그래서 플레이가 보면 아 이미 알고 있어 오픈이다 하고 이미 늦은 거예요 패스가 보시면. 그래서 투아의 정확성이 빛을 굉장히 발휘하는 플레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 전술적으로 오픈이 굉장히 잘 짜여있는 게 돌핀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맥다니엘스 감독에 대한 칭송이 굉장히 많았고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뛰어나가고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마 얘가 달려나가보면 얘가 여기 맵마킹 얘가 여기 맵마킹일 겁니다. 보이시죠? 자 뛰어갑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 바깥쪽으로 뛰어가고 얘가 스피드 살려서 얘는 스피드 살려서 반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 수비 보이세요? 수비 꼬였죠? 수비가 양옆으로 서로 아까 얘는 이쪽에서 달려와서 서로 맞고 왔고 얘는 얘를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서 꺾이면 이 공간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이 공간이 투아가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이게 스피드가 무서우니까 바로 못 붙는 거예요. 딸싸 스피드가 무서워서 보시니까 딱 멈추니까 바로 이 공간 보세요. 여기 아까도 공간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플레이가 더 발전이 되니까 여긴 더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상대 돌핀스의 공격력과 스피드가 무섭고 이 맵마킹을 어느 정도 꼬이게 전술을 짜면서 확실히 돌핀스가 우위를 가져갑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자 또 달리고 있고 여기 또 한 명 있죠. 요렇게 이런 비슷한 뭐 정확한 어차피 리시버 루트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한 명 안쪽 한쪽 바깥쪽으로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달리죠. 자 안쪽으로 꺾였습니다. 보이죠? 여기 얼마나 공간이 많은지 보세요. 거꾸로 여기 얼마나 공간이 많은지 보세요. 이게 왜 그래? 서로 간에 이 1대1 마킹이 엇갈리고 그리고 이 엄청난 공간을 한번 보세요. 이만큼 수비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한참 뒤에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정말 많이 나고 여기서도 공간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타이리킬이 손쉽게 잡죠. 이런 식으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짜임새를 높게 짰던 게 이 돌핀스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칭송을 많이 받았는데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차저스가 정말 칼을 갈고 나왔는지 한번 이번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플레이로 같이 보시죠. 자, 똑같은 플레이입니다. 와드리 이렇게 뛰어나가고 타이릭 힐이 요렇게 뛰어나가는 장면이에요. 천천히 볼게요. 자 플레이가 시작되고 뛰어나가면 보이시죠? 지금 이 맵마킹이 바뀐 게 딱 느껴지시나요? 심지어 아까는 수비와 리시버의 거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선수 두 명의 위치래 이 맵막 담당하는 맵마킹을 딱 바꿔주니까 완전 코앞에 있잖아요 지금 리시버와 수비가. 보이시죠? 여기 코앞에 딱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투아가 어디다 던지지? 하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요 뒤에는 이 세이프티 한 명이 여기서 완벽히 롱패스를 차단해주고 있고 얘가 또 세이프티가 이쪽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파회를 당했다. 돌핀스의 가장 주 공격 옵션이 완벽하게 파회를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비들 얼마나 많이 붙어있나 보세요. 아까 수비들이 리시버 얼마나 떨어져있고 리시버들이 공간이 많았나를 생각하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정말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모션하는 거에 대해서 보세요. 라인베커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손하는 거 보이죠? 야, 쟤 간다. 서로 시그널 주는 거예요.
뒤에 이선 수비한테도. 이선 수비한테 야 이거 알지? 이거 우리 본전술이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봐봐 투어가 패스할 곳이 없는데 수비 압박은 들어오니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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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도망가다가 패스를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플레이가 이번 경기 내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플레이도 한번 봅시다. 똑같이 달려나갑니다. 똑같이 달려나가요. 여기서 똑같이 타이리킬 반대편에 있고요. 자, 둘이 바뀌는 거 보이죠? 맨마킹 바로 바뀝니다. 수비, 최우방 수비 뒤에 딱 잡아주고 요쪽 지역. 얘는 혹시나 이 리시버가 요런 식으로 가다가 요런 루트 밟을까봐 요쪽까지 커버를 쳐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던질 데가 없어요. 보면 수비들이 리시버한테 정말 딸싹딸싹 잘 붙어 있습니다. 보시오. 여기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일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차저스가 정말 경기 준비를 대단히 잘해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어가 던질 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 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봅시다. 자, 또 뛰어나가죠. 보이죠? 뛰어나가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비가 원래는 얘 맨마킹이었는데 얘로 바뀔 거고 따라오는 맨투맨 수비가 원래 얘였는데 얘로 바뀔 거예요. 자, 바뀌는 거 보이죠? 맨투맨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안쪽을 점유하고 있다고. 요 안쪽을 각 리시버의 안쪽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 제가 중계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을 점거한다는 게 투아의 패스가 사실 이렇게 외곽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패스보다는 내곽 패스 쪽을 굉장히 선호를 해서 이렇게 안쪽을 두 명의 수비수가 완전히 끈덕지게 딱딱 붙어있다는 거. 심지어 최후방에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또 혹시 모를 보험. 이런 식으로 짜임새 수비 전술의 짜임새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던질 데 없으니까 또 망가졌죠. 이런 식으로 경기 내내 정말 브랜든 스테일리가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그 수비 코치로서의 엄청난 명성에 맞는 대단한 경기 준비를 해와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었고 반면에 이 돌핀스 입장에서는 돌핀스가 이제 플레이오프권 팀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플레이오프에 나가서도 굉장히 잘하려면 이러한 이슈를 분명히 타개를 해야 할 거고 이러한 걸 또 전술적으로 어떻게 타개할지 이 투아가 지금 사실 너무 평범해 보이거든요. 지금 한 최근 한 두 경기 동안. 그래서 이런 투아를 어떻게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을지 보는 것도 남은 시즌 뭐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